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 D램의 가격이 내년에 평균 15에서 20%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 시작된 D램 가격 상승세가 4분기 하락세로 전환하고 내년엔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램 고객사들의 재고 증가 영향으로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면서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트렌드포스는 설명했습니다. D램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3개 기업의 비트 단위 D램 공급은 내년 17.9%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16.3%만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출하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면서 전체 D램 시장 매출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3.6%로 1위, SK하이닉스가 27.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22.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